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시즌 오프 한창일 때 제가 쇼핑 못 참는 브랜드 하나 있죠. 저도 좋아하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시는 우마뭉. 우마뭉 특유의 좋은 만듦새, 우아함. 어떻게 안 좋아해? 그런데 우마뭉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 많죠. 30% 할인에 추가 10% 할인까지 받아왔으니 우린 현명한 소비하자고요. 자, 그럼 우마뭉 시즌 오프 중 제가 골라본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크리스프 코튼 코르셰 카라 프로보입니다. 코튼 폴리 혼방 소재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쾌적한 착용감이 좋았어요. 평범한 카라 니트 같지만 버튼이 5개 길쭉하게 들어가준 포인트와 트렌디한 크로셰를 카라 쪽에만 넣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줬네요. 세미 루즈한 핏감에 기장이 너무 길지 않아서 반바지 매칭도 좋고 밑단 립자임도 적당히 쫀쫀해서 너입 연출도 가능합니다. 막 입을 여름 니트 말고 좀 중요한 날, 좀 꾸미고 싶은 날 이렇게 살며시 모시는 그런 반팔 니트로. 요게 사실 제 원픽이에요. 5가지 컬러웨이로 남성분들 활용하시기 좋을 무난한 컬러들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무난한 깔끔룩에 얹어도 포인트 디테일로 남다른 감성 뽐낼 수 있어서 좋았고 반바지와 매칭해도 너무 후리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포인트 컬러는 레몬 그레이, 요 조합을 잊어야 해. 피쿠 컬러는 청록색인데 묵직해서 고급스럽습니다. 우아한 바캉스 룩으로 딱이죠.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슈퍼파인 코튼 컨버터블 컬러 셔츠입니다. 반팔 셔츠 아재스럽다? 욕은 전혀 안 그래.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앞에 제품보다 매트하게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들었고 조직감도 좀 더 샤프 깔끔한 편입니다. 두께감도 앞서 보신 니트보다 살짝 더 얇아서 시원하고 툭티 디펜스는 적당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코튼 특유의 축 처지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아 비율도 지켜주고 풀어 헤쳐 입어도 너무 예뻐요. 4개 단추도 고급스럽게 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빅포켓 디테일까지 있어서 적당한 포인트 됩니다. 심플한 듯 은은한 고급스러운 우마몽의 매력 포인트인데 그걸 좀 잘 보여주는 피스 아닌가 싶네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두 컬러와 포인트가 되어주는 세이지 그린까지. 블랙은 깔끔한 룩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머쉬룸은 붉은 기 없는 애쉬 브라운이라 리조트 룩으로 풀어 헤쳐도 너무 예쁘죠. 민트 느낌 나는 세이지 그림은 서머 시즌 감성 낭낭해서 이건 제가 입으려고요. 좋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라이트 코튼 립 라인드 크루넥 프로버입니다. 저는 우마몽에서 심플한 기본템을 구매하는 편인데 기본템 자체를 우아하게 바꿔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요건 롱슬리브를 니트로 바꾼 버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수영장이나 바닷가 같은 데서 벗고 있긴 좀 그렇지만 휴가 느낌은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얇은 니트 딱이거든요. 코튼 나일론 혼방 니트로 매트한 원사지만 까슬거리는 느낌 없이 시원하고 쾌적한 원단감이에요. 텍스처감이 느껴지면서 여유롭게 짜여진 립자임으로 두께감도 얇고 바람도 슝슝 잘 들어옵니다. 레글런 숄더에 몸을 타고 흐르면서 쭉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여유로운 바이브는 핏에서 나오는 거야. 밋밋하지 않게 앞뒤로 라인 하나씩 포인트 주고 심플한 만큼 밑단과 소매도 깔끔하게 처리. 진짜 잘해요, 우마몽. 잘해. 꾸안꾸 느낌 내고 싶은 날 롱슬리브 말고 저는 이걸 활용할 것 같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우선 블랙은 여기저기 활용도 좋은데 올블랙 반바지 룩에 딱이죠. 모스 그레이는 톤 다운된 그린이 뭔가 여유로운 느낌을 줘서 린넨 팬츠 이런 거 매칭하면 예쁠 것 같고요. 또 파파야는 여행 갈 때 이제 과감하게 입어주면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린넨 페이퍼 셔츠 슬리브 프로버입니다. 코튼 네온 페이퍼를 포함한 린넨 소재로 얘도 까슬거림 하나 없이 쾌적한 원단감이 묘하게 매력적이에요. 살짝 PK 티셔츠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루즈하게 짜여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몸에 감기는 실루엣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실루엣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짝 말리는 저 넥라인 포인트 보세요. 저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요 니트의 특별함은 소매 끝에 셔츠 끝단 같은 디테일. 코튼 린넨 소재라 니트랑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면서 분해나는 디테일 포인트라 생각해요. 소매 올릴 때도 이렇게 버튼 풀어 헤쳐가지고 탁 올려주면은 남다른 포인트. 두 가지 컬러웨이로 페이퍼는 크림 컬러로 기본템으로 활용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포레스트가 진짜 오묘한 색감인데 엄청 묵직한 녹색의 멜란지한 원사감. 오, 요거 야물딱져요. 치노 팬츠에 소매 롤업해서 꾸안꾸 기본템 느낌으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편하게 반바지랑 매칭해서 캐주얼하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좋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소프트 린넨 하이넥 셔츠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사심을 듬뿍 담은 제품. 네온 나일론 혼방의 린넨 소재로 린넨의 거친 느낌 없이 쾌적함,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얇아서 비침이 있어요. 또 휴양지나 바닷가 놀러 갔을 때요, 맨살에 그냥 요거 걸쳐주면은 좋다.
아니. 우아하게 섹시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에 소매라인까지 낭낭하게 떨어져서 몸매라인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노출된다는 거. 카라의 버튼으로 하이넥으로 연출이 가능하지만 이거 도대체 왜? 어? 이런 가디건 다 비치게 해놓고 하이넥은 왜? 확 그냥 버튼 3개 풀어서 연출해주자고요. 좋다. 밑단 사이드 스트링으로 옆구리 셔링을 잡을 수도 있는데 요거 잡아줘도 예쁘더라고요. 총 두 가지 컬러로 누런게 없는 베이지 톤의 라임스톤과 개인적으로 서머 느낌 팍팍 나는 시폼? 요게 오묘하게 예뻤습니다. 장명 센스도 시폼, 바다 거품, 감성 있어 우마무. 낮에다가 반바지 정도만 딱 매치해주면 분해나는 꾸안꾸 휴가룩 하나 완성이고, 또 여름 느낌 가득한 화이트 팬츠에 매칭해서 청량하게 바다가 같은 곳에서 나시 없이도 도전해보세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어 셔틀랜드 울프퍼 자켓입니다. 가격 때문에 엄두가 안 났던 니트 패딩 지금 반타작해서 갖고 왔어요. 셔틀랜드 울 백으로 까슬거리는 그런 울이 아니라 되게 소프트한 느낌에 원사에 멜란지함도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포근해요. 소재도 부드럽고 내부에 특수솜 충전재로 딱 입었을 때 느낌은 두꺼운 이불을 덮는 느낌. 적당히 세미와이드한 핏감에 히든 지퍼 처리와 버튼까지 있어서 깔끔한 연출 가능하고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 레귤러 숄더의 몸판과 소매라인 짜임이 달라서 은은하게 포인트까지 생겨줍니다. 겨울에 패딩 입었을 때 예뻐 보이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예뻐요. 그래서 지갑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려가세요. 세 가지 컬러웨이 중 우마몽은 램 컬러 아주 예쁘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헤더그레이 예쁠 것 같습니다. 니트 패딩이라는 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패딩이지만 좀 갇혀입은 자리에도 입고 갈 수 있는 느낌을 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톤온톤으로 코디해주면 인간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그리고 그냥 보셔도 아실 니트 맛집 브랜드 우마몽과 함께했는데요. 우마몽 특유의 우아함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시즌 오프 놓치지 마세요. 할인 쿠폰, 할인 코드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역시즌도 한번 둘러보시고!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티라미스 티라미수 케이크 그게 나야 좀봐 그게 나야.